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역시나 연일 계속되는 화창한 봄 날씨 속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도 이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출고 차량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출고 차량은 9인승 그대로 유지, 즉 2, 2, 2, 3열의 싱킹시도 유지하면서 실내 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 쪽에는 이렇게 매일 출고되는 차량들 하이루프,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나름 기아 순정 대비 멋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Z,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번호판은 825-7759 042 아트원 분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외형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노우 화이트 펄 가장 많이 출고되는 거, 그 다음에 ABP 펄. 자, 아트원에서는 특별한 컬러를 원하시면은 아스트라 블루까지도 주문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실내 쪽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 운전석 쪽 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과 나름 대조가 되는 코튼 베이지 컬러고요. 현재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열에는 코튼 베이지와 나름 잘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 쿠션감, 그리고 버킷 허리를 잡아주고 목베개가 있기 때문에 순정 시트 대비 상당히 피로감이 덜 할 수 있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무본딩 컬팅 자수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1열 쪽 같이 한번 비춰볼 건데요. 1열, 2열 그대로 본 차량은 9인승이고 2열에 9인승 시트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닥 쪽에 요트 바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버 매트 아래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본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쓰이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미끄럽지가 않고 늘 설명했다시피 폐차할 때까지 충분히 아트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요트 바닥 뉴티크고요. 이렇게 2열, 3열 쪽에는 아무런 매트도 깔지 않았다, 즉 요트 바닥만 있어도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2열 시트도 이렇게 버킷형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목 쿠션이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현재 그레이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상부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트원의 기아 순정과 비교되는 깔끔한 천정 디자인, 29인치 안드로이드,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 그리고 자체 스피커,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 등이 추가되었고, 순정 실내 LED 등, 그리고 센터 및 측면 쪽에는 색상 변화하는 앰비언트 조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투 구조는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에 에어컨 바람이 위에서 골고루 떨어질 수 있는 아트원만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공조 시스템,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설치되어 있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2열 쪽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3열 쪽은 역시 이렇게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합니다. 자, 아트원 유튜브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사상 최초로 2, 2, 2 그리고 후석에 싱킹 시트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3열까지도 목 쿠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9인승이지만 어차피 승차하기에는 6명이 각각의 독립 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자, 시트 쪽에 어떤 회전 시트라든가 레일 연장이라든가 좌우 이동 등의 어떤 변화를 주면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후속 영상 비추기 전에 이렇게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기아 순정과 대비되는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한번 트렁크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열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수납 공간을 설치를 하는데요. 물론 아트원에서도 글로벤 싱킹 수납함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차량은 그대로 둘, 즉 싱킹 시트 포함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아마도 아트원 유튜브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6명이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탈 수 있는 어떤 시트 모드, 그리고 네이비 컬러의 리무진 시트. 상부 쪽에는 설명드렸다시피 29인치 안드로이드 QHD 모니터 및 기타 천정 부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통해서 9인승 시트 순정 상태 유지연 영상 내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글로벤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기준으로 해서 계약 시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7인승 리무진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7인승 리무진은 기아 생산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역시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시그니처 그대로 시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실내 쪽 간단한 변화를 줬고요. 역시 추가되는 리폼 금액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화창한 봄날 나들이가 많을 텐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